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소훈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저 LG전자 한번 다뤄볼 텐데요. 제목이 LG전자 주가는 마그나 전과 후로 나뉜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 한 3위권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LG전자하고 합작회사를 올해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마그나 그 뉴스 전과 후로 LG전자의 레벨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LG전자가 달라졌어요. 주가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마그나 바람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 특히 이제 LG전자 전장 사업에 대한 그 가치 평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대단히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지도 않고 제가 그 아주 친절하게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저만 믿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으시면 예, 머릿속에 내용이 다 어느새 예, 머릿속에 다 꽂혀 있을 겁니다. 그 LG전자 주가 차트 최근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한 10월, 요게 이제 뭐 한 11월, 12월 거의 12월 중순 이후까지도 그 10만 원 언더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면서 예, 우리 엘전이 달라졌어요 하는 그 체급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요 시점이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합작법인 뉴스가 나오고 공시가 나오고 그게 이슈가 된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LG전자 주가는 그 마그나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한 5% 가까이 빠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 구간에서는 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워낙에 이렇게 10만 원 언더에 있었던 주식이 단기간에 마그나를 소재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작년 12월, 작년 11월하고 12월 그 무렵에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그 목표 주가하고 올해 1월 달에 제시한 목표 주가 불과 한 달, 한 달 남짓 또는 심지어 한 일주일 남짓 만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타겟 프라이스를 어떻게 바꾸는지 하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가를 못 따라갔습니다. 타겟 프라이스가. 그래서 주가 움직임에 그 타겟 프라이스를 맞춰서 내는 그런 양상도 보이는데 우리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 제시했다가 한 달도 채 못 돼서 18만 5천 원까지 올리죠. 유진이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SK증권이 11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우리 키움도 키움은 그래도 뭐 한 두어 달 10만 원에서 갑자기 18만 원으로 6개월 목표 주가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DB금융투자가 12만 원에서 17만 5천 원 대신 13만 원에서 17만 원 NH투자증권이 제일 지금 세게 부르고 있습니다. NH가 작년 10월 달에 11만 원 제시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드디어 참지 못하고 지금 19만 원을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삼성증권이 14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으로 대충 뭐 이제 나머지 증권사들도 그 목표 주가를 많이 바꿨는데 몇 개 증권사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한 달 또는 한 달 남짓 또는 불과 뭐 일주일 또는 12일 새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 바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그 사업을 보면 사업이 크게 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전, 홈 어플라이언스 에어 솔루션, HNA,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홈 엔터테인먼트,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뭐 TV, 또 오디오, 또 이제 모바일 쪽, 스마트폰이죠, 그죠? MC,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비어클 컴포넌트 솔루션즈, 그래서 자동차 부품,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전장, 이제 전기 전자 계통의 자동차 부품, 전장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영국식 발음으로 VS, 미국식 발음으로 VS라고 하는 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솔루션, BS, 이제 모니터나 이제 PC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봐서 자체적으로 5개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 2020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LG전자 전장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기차 부품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의 신규 고객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또는 늦어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 올해 연간으로도 전장 사업에서 영업이익을 낼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작년 하반기 리포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전자의 그 BS 사업 부문, 전장 사업 부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LG전자 본사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인포테인먼트하고 전기차 부품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오디오 비디오, 그 AV 쪽,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이런 쪽이고, 전기차 부품은 주로 그 구동 계열입니다. 구동 계열. 다시 말해서 전기차 구동 모터나 또는 그 인버터 같은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GKW라고 하는 이거 오스트리아 회사입니다. 2018년 4월 달에 아주 세계적인 그 자동차 그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인데, 2018년도에 LG전자가 한 1조 남짓 들여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LG전자가 이렇게 7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지주회사인 LG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부품, 구동계열 부품, 그 다음에 헤드램프, 이세 개를 하는데, 헤드램프는 GKW 자회사에서 하고, 나머지 두 개의 부품군은 본사에서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1월하고 12월 한 중순 무렵까지, 다시 말해서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의 합작법인 발표가 되기 전까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이미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리포트들의 키워드는 뭐냐? 재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LG전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작년 11월하고 12월쯤에 앞에서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개 증권사만 한번 볼게요. 예컨대 키움 증권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발 재평가 기대, 메리츠 PBR 1배 돌파를 위한 조건은 전장 부품 흑자 전환, 대신 증권 변화는 시작됐다. 2021년 재평가 진행. 계속해서 이제 재평가라는 이제 키워드가 제시가 되죠. 그 다음에 KB증권은 저평가에서 재평가로, 아주 라임을 또 그럴듯하게 저평가에서 재평가로.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만도나 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상승했는데, 우리 LG전자는 이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단순 가전업체로 워낙에 강하게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그런데 그 BS 매출이 2021년도에 한
한 7.7조,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가면 한 10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LG전자도 저평가에서 재평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무립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거, 특이한 거를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2020년 11월 달에 낸 리포트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2021년도에 LG전자의 밸류에이션은 할증, 프리미엄이 붙어야 된다. 자, 전장사업부문 BS 흑자 전환으로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소가 제거되었다.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장사업의 자동차 부품 사업의 가치가 LG전자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거다. 그래서 할인이 아닌 이제는 할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2021년도에 올해 LG전자의 그 BS 사업 부문에서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 즉 7조 원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건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의 영업비용은 자, 크게 고정비하고 변동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동비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재료비 같은 거. 많이 팔리면 재료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고정비는 매출 증가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매출이 늘든 줄든 계속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여기 계신 분들, 예, 키움증권의 매출이 늘건 줄건 다 월급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임차료,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뭐 아주 쉬운 예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들어와도 건물주한테 임차료는 계속 줘야 됩니다. 고정비, 매출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기계 설비 같은 데서 발생되는 회계적인 비용, 감가상각비 같은 거, 이런 게 고정비죠. 그러면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이제 영업비용, 아,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아서 변동비하고 고정비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고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여기 매출하고 변동비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괄호로. 매출하고 이렇게 변동비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요 부분을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공헌이익이라고 우리 이제 그 재무 분석 시간에는 공헌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공헌이익이라고 하냐면 자, 여기 공헌 요 부분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요 숫자가 고정비보다도 요게 커야지 영업이익이 나겠죠. 그죠? 요 숫자가 여기 뒤에 있는 고정비보다도 작으면 영업 손실이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데 공헌을 하는 이익이다. 예. 매출에서 변동비용을 뺀 요 숫자는 요 숫자가 커야지 고정비를 커버하고도 남는 게 있어서 영업이익이 산출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공헌을 하는 최초의 이익이라 그래서 이것을 공헌이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헌이익이 여기 뒤에 나오는 고정비보다도 클 때 영업이익, 작게 되면 영업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서 말한 거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액 7조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공헌이익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공헌이익이 커져야지 고정비를 커버하고도 영업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이 공헌이익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매출이 커져야 됩니다. 이 매출이 작게 되면 공헌이익이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영업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매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비용 감소보다는 매출 증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야기하는 그 2021년도 전장 사업 부문의 매출 7조 돌파로 고정비를 커버하고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매출이 한 7조 정도 넘어가면서 이 공원이익이라고 하는 놈이 고정비를 커버를 해서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네. 예. 어려운 건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LG전자의 2017년부터 2019년을 한번 봐라.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뭘 여실히 보여주느냐? 회사가 호실적을 기록해도 회사의 중장기 그림이 흐릿하거나 앞으로 실적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없으면 밸류에이션은 할인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뭔가 LG전자가 그때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기에는 뭔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뭔가 가전회사라는 그 이미지 이상의 회사의 중장기적인 어떤 그림, 회사의 뭔가 뚜렷한 어떤 프로젝션을 투자자들한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할증이 아니고 할인받아온 그런 아주 단적인 사례다. 이걸 아주 이제 따끔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리포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2021년에 이제 BS 전장 사업 부문이 흑자 전환하고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장 사업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그림, 어떤 새로운 그 프로젝션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 전장 사업 부문이 앞으로 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실적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나 투자자들의 신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 LG전자는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년 12월 22일에 그 하이투자증권이 또 재미있는 리포트를 냅니다. 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딱딱하지만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VS 사업부에 대해서 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2020년 1분기 그 이전까지 이렇게 보면 이 전장사업부의 매출 성장 기울기하고 고정비의 상승 그 기울기가 유사했단 말이죠. 매출 증가 기울기하고 고정비 증가 기울기가 유사했는데, 요거는 저가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2020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고정비 상승률보다는 매출 성장률이 크게 앞서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LG전자의 BS 사업 가치는 5조 원 안팎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매출이 100입니다. 회사에. 자,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정비가 40이고 변동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12조, 그죠? 100에서 여기 두 개, 90을 빼면 10. 자, 매출이 20% 늘어난다. 자, 매출이 100에서 120으로 늘어나는데, 자, 우리가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일반적으로 매출 증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정비를 그대로 40으로 가져가 봅니다. 매출은 20% 증가했지만 고정비는 그대로 40 가고, 자, 변동비는 매출액하고 연동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20% 늘었으니까
변동비가 50에서 60이 되겠죠. 20%가 늘어나면. 그러면 이익은 얼마입니까? 매출 120에서 영업비용 100 빼면 이익은 20입니다. 이익은 몇 프로 늘어납니까? 이익은 100% 늘어나는 겁니다. 10에서 20으로. 매출이 20% 늘어났는데 이익은 100% 늘어납니다. 이것을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럽니다. 예. 회사의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도 일부 변동비만 매출에 거의 비슷하게 증가할 뿐 고정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익은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그 반대도 성립되겠죠. 그죠?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회사 매출은 줄었는데 고정비용이 일정하게 발생되니까 이익 감소율은 매출 감소율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들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하시는 분들 당구장 요즘 지방에 당구 원정도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이게 제한받으니까 그런 데가 그 매출 감소에 따른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익은 훨씬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앞에 그런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매출 증가율만큼 고정비가 그대로 증가하는 경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니까 자 야근도 해야 되고 휴일 근무도 시켜야 되고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는 원래는 고정비적인 성격이 있지만 매출이 증가하면 사람을 더 뽑고 근무 시간을 더 늘려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이 인건비도 약간 변동비적인 그런 그 성격, 그러니까 매출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설비 투자를 늘리면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막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되면 매출 증가하는 만큼 감가상각비가 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만큼 고정비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매출 120에 고정비도 20% 늘어서 48, 변동비는 당연히 변동비니까 20% 늘어서 60, 그러면 여기 비용이 108이 되죠. 매출 120에서 108을 빼면 이익은 12. 이익은 몇 프로 늘었습니까? 20%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비가 매출 증가율하고 같이 늘어나버리게 되면 매출이 늘어난 만큼만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정비가 늘기는 느는데 매출 증가율보다는 좀 덜 느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은 120이 되고 고정비가 20%가 늘지 않고 10%가 늘어서 44만큼이 되고 어차피 변동비는 매출만큼 60이 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비용은 104가 되고 120에서 104를 빼면 이익은 16. 그래서 이익이 10에서 16이 되기 때문에 이익은 60%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매출은 20% 늘었는데 이익은 60% 는다. 예. 앞에 리포트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거. 매출 상승률보다도 고정비 상승률이 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작년 3분기부터 발견이 포착이 되고 앞으로 계속 이게 지속될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개선될 거다. LG전자의 전장사 부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오늘 공부 많이 되죠? 예. 자, 이런 와중인데 이제 드디어 12월 23일 날 LG 마그마 합작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뉴스가 나오고 공시가 나오는 거죠. 자, LG전자는 원래는 이런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 그런데 여기 전기차 부품 중에서 여러 가지 전기차 부품이 있는데 구동 계열의 부품들, 구동 모터나 뭐 인버터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주로 떼가지고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적 분할돼서 나간 회사니까
LG전자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되죠. 요렇게. 일단은 요 회사를 설립을 하고 구동장치 계열의 부품 사업들을 이 물적 분할한 100% 자회사에다가 다 넘깁니다. 자,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100% 지분을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요거 마그나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 49%를 팔아버립니다. 5천억을 받고. 그러면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은 이제 합작법인의 형태가 되는 거죠. LG가 51%, LG전자가 마그나가 49% 지분을 가지는 이제 합작법인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합작법인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부품, 특히 이제 구동 계열, 구동 모터라든지 인버터 같은 경우는 LG 전자의 그 미래 캐시카우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품 사업들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LG 전자의 미래 캐시카우라고 할수 있는데 이 지분 49%를 물론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기는 했지만 회사의 그 중장기적인 미래 캐시카우를 49%나 왜 마그나에 줬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마그나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을 획득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마그나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뭐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크게 뭐 이런 거를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류의 우리가 회계적으로 숫자로 산출할 수 없는 이런 무형 자산의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뭐 회계 업계에서도 이런 류의 그 무형 자산을 숫자로 구현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마그나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 그 중에서도 마그나의 고객 네트워크,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49% 지분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보다도 10배, 20배 이상의 수익 창출 기회를 그 무형의 수익 창출 기회, 무형의 자산을 획득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마그나하고 애플 간에 또 협력, 기존에 형성된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 마그나가 나중에 애플이 실제로 애플카를 출시를 하는 그 시점, 또그전 시점에 어떤 그 차를 이렇게 파일럿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 애플에 그 납품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일종의 무형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뭐 애플에 납품하는 게뭐 대단한 어떤 뭐 대단한 수익성을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볼 때는 애플에 납품하는 것이 굉장한 또 어떤 그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그나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 그 시스템의 품질 관리나 공정 기술 노하우를 합작법인을 통해서 체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 전자로서는 절대로 믿지지 않는 장사인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만약에 마그나가 전기차 시스템을 그러니까 마그나 인터내셔널,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자기들의 어떤 전기차 그 시스템을 자기들 그 글로벌 고객 OEM 그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때, LG 전자의 그 모터나 인버터 제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작법인의 모터나 인버터 제품을 우선 탑재하는 그 바인딩 조항이 있다는 거죠. 합작 계약상에. 예. 그러니까 요게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런 것 들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 전자 입장에서는 49%나 되는 지분을 과감하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다만 경영권은 이제 LG 전자가 가지니까 51% 지분. 그래서 정리하면 LG 전자의 그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포테인먼트가 있고 전기차 구동 계열 부품 사업이 있고 헤드램프 사업이 있는데 인포테인먼트는 계속해서 본사에서 하게 되고 전기차 구동 계열 부품은
그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합작 법인에서 하게 되는 거고, 헤드램프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2018년에 인수했던 GKW에서 계속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 그룹의 전장 사업 관련 계열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합작 발표 이후에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리포트를 내는데, 자, LG 마그나 전기차 동맹이 애플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VS 부분 사업 가치 재고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상향한다. 뭐 이런 리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나름 중요하죠. LG전자는 이제 세트 업체, 말하자면 이제 그냥 가전 세트 만드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전장 부품 업체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중요하죠. 지금까지 LG 주가의 이제 캐털리스트, 이제 뭐 촉매제가 가전 이익이 얼마나 뭐 이렇게 증가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따졌는데, 전장 사업 확장 기대감으로 이동했다. LG전자의 주가 캐털리스트를 이제 가전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전장 사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LG전자의 역사적 멀티플을 상향 돌파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다. 예. 뭐, 좋은 말만 그냥 다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나쁜 말쓸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자, 한투증권이 12월 24일 날, 이 전장 사업 부문에 가치 평가를 제시를 합니다. LG전자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 테이블에서 그 BS 사업 가치 부분만 제가 따로 떼낸 겁니다. 떼내서 조금 재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가 쉽게.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면 그 타겟 프라이스 그 산출한 그 테이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고 숫자도 한번 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또뭘 어떤 숫자의 변화를 줘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혀 그런 표를 보는 게 어렵지도 않고 많은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런 거를 보실 수 있게.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마다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거의 그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공통적인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비타 그러잖아요. 에비타 그러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아, 혀가 꼬이네요. and 뭐 amortization 이래가지고, 자,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을 EBITDA라고 한다. 이건데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는 이자나 세금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감가상각비만 차감이 된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하기 전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자와 세금은 어차피 영업이익 산출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자와 이 세금이 작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 쓸 거는 감가상각비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예. 감가상각비를 빼고 남은 게 영업이익이니까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그냥 감가상각비를 더해버리면 된다. 이게 그냥 에비타입니다.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에비타인데, 이 에비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제조업체의 영업 현금 흐름을 간편하게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뭐 설비 투자나 좀 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제조업체가
영업 현금 흐름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근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계상의 그 숫자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보면 이 제조업체가 창출하는 영업 현금을 대충 간편하게 알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안된 게 그냥 에비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어차피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근본적으로 현금 흐름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구할 때이 에비타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업 가치 그러는데 이 에비타에다가 어떤 배수를 곱해버리면 기업 가치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비타가 어떤 회사가 에비타가 천억이다. 그러면 이 천억이라는 에비타에 10배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버리면 그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1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배수는 10배를 곱할 것이냐, 9배를 곱할 것이냐, 5배를 곱할 것이냐. 그냥 나는 7이라는 숫자가 좋으니까 7을 곱해 볼 테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주식회사 팔보채.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 에비타가 1000억이고 에비타를 구해보니까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에비타를 구해보니까 100억이고 에비타 배수를 8배를 적용을 하게 되면 100에다가 8배를 곱하면 팔보채의 EV 기업 가치는 800억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8배를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팔보채하고 유사한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그 회사들의 그 EV가 에비타의 8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팔보채하고 비슷한 뭐 라족이 뭐 주식회사 라족이라든지 뭐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그 EV가 에비타의 8배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팔보채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를 따질 때에도 8배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보채에도 8을 곱했더니 에비타가 100이니까 EV가 800억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차이나, 오늘 중식당 차렸네. 주식회사 차이나의 짜장 사업부, 어떤 특정 사업부의 에비타도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차이나의 그 짜장 사업부의 에비타가 50억인데, 에비타 배수를 10배를 적용하게 되면, 이 짜장 사업부의 사업 가치는 50 곱하기 100에서 5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투증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것만 볼게요. 2021년 것만 볼게요. 올해. 자, 올해 이거 VS 영업이익은 한투증권은 적자가 지속될 걸로 봅니다. 올해 200억 원의 적자. 그래도 작년보다는 엄청 줄어드는 거죠. 많이 개선되는 겁니다. 올해 200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날 것인데 에비타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거니까 영업이익은 적자라도 에비타는 이렇게 5,330억 원의 흑자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크다면. 자, 여기에다가 이 에비타에다가 11배를 곱합니다. EV 에비타 멀티플을 11배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장 사업 부분, VS 사업 부분의 영업 가치는 5조 5,900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투증권에서 자 기존에는 이 BS 사업 부문의 사업 가치를 구할 때는 이 에비타 배수를 두 배를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 마그나하고 합작 회사도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장 사업 부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전기차 부품의 매출이 늘고 있고 고객 기반도 확대되니까. 유사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치 정도는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한 10배 안팎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 11배를 적용을 해준 겁니다. 이제 LG전자의 BS 사업의 가치를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사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컨티넨탈, 뭐 굉장히 큰 회사죠. 그 다음에 존슨 컨트롤스, 그 다음에 일본 전산, 니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의 덴소, 또 이제 LG전자하고 합작한 마그나, 우리나라의 한온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만 해도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회사들하고 LG전자의 그 VS 전기차 전장 그 사업 부분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는 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LG에 대한 그 재평가가 계속 리포트에 이렇게 이제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벌써 공부 많이 했죠, 그죠? 예, 벌써 뭐 영업비, 고정비, 영업 에버리지, 뭐 EBIT, EBITDA까지 이제 막 갑니다. 이제 막바지. 자, 며칠 전에 1월 11일에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새로운 성장의 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기업으로 성장의 축이 이동 중이다. 어디로? 전장 쪽으로 이동 중이다. LG전자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약간 오바스럽기는 하지만 하여튼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조금 세네요. 그 다음에 성장 동력 장착을 위해서 전장 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쪽 섹터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할인 거래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가장 높은 19만 원, 증권사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높은 19만 원까지 이렇게 때려놨는데, 자, NH투자증권도 이거 저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휴의 핵심은 마그나의 고객 네트워크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표현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NH투자증권은 그 LG전자의 그 전장 사업 부분, 그 BS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요거는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 홈 어플라이언스 쪽이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 BS를 보면, 자, EBITDA 배수를 곱해가지고 5조 3천억이 나왔는데, 배수를 어떻게 곱해주냐 보니까 피어그룹, 다시 말해서 이제 유사한 그룹의 그 배수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할인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은 그 유사한, 앞에 말한 뭐 컨티넨탈, 덴소, 뭐 존슨 컨트롤스라든지, 뭐 일본전산, 니덱이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한원시스템의 평균 EBITDA 배수를 구해서 거기에서 한 10% 정도 깠다는 거죠. 거기서 EBITDA 배수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여기에다가는 9 정도, 10%를 까서 9를 곱해준다,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거의 유사하게 보는 겁니다. NH투자증권도. 그렇게 했더니 5조 3천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대충 LG전자의 그 전장 부품 사업 쪽은 거의 그 영업 가치를, 사업 가치를 5조 원대 수준으로 보는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죠. 한 달여 만에, 두 달 만인가요? 한 달 만인가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자, LG전자의 밸류에이션 방식을 이제 바꾸겠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PBR, 순자산 대비해서 이제 시총을 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자산의 뭐 1, 아니면 2, 뭐 1.5, 뭐 0.8,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SOTP, 그러니까 이 SOTP라는 방식이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사업부별로 가치평가를 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하는 겁니다. 사업부별로, 이 파트별로, 파트별로 그 더하는 방식이 SOTP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순자산에다가 몇 배 곱해서 그냥 회사의 그 시총을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개별 사업 부분을, 왜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느냐? 전장 사업부의 성장성이 부각되니까 이제는 이런 성장 신산업에 대한 가치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다. 그냥 회사 전체 순자산을 기준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SOTP로 전장 사업 부분을 별도로, 이런 사업부별로 별도로 재평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하이투자증권. 자, 뭐 여기 홈 어플라이언스, LG전자가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2021년 초정 에비타가 3조인데 여기에다가 6.3배를 곱해줍니다. 월풀이나 그 일렉트로룩스의 평균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했더니 한 18조가 나오더라. 18조 9천 뭐. 그 다음에 홈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LG전자 TV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셉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 에비타가 1조 1,500억인데 여기는 배수를 7배를 곱해준다. 이 TCL하고 이게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이게 뭐죠? 하이센스 하여튼 여기 뭐 기준으로. 근데 여기 VS는 2021년 거를 안 쓰고 2022년 예상치인 1조 1,250억 원의 에비타를 적용을 시킵니다. 2022년 거를 적용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5.1배 컨티넨탈, 덴소, 발레오의 2022년 예상치 평균을, 그러니까 이 글로벌 피어 그룹의 숫자, 2022년 숫자를 그냥 그대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조 7천. 그러니까 이제 뭐 증권사들이 내놓는 BS 사업의 밸류는 이제 뭐 5조 원대 초반부터 5조 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이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CS, 그 글로벌, 저도 옛날에 여기 그 가고 했었는데, 뭐 그때는 우리가 뭐 전자쇼 그랬죠. 전자쇼.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자체가 지금 전자제품입니다. 그냥 컴퓨터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 부품 업체들이 이 그 CS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IT 업체들은 전부 다 뭐 CS에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유통 식품 업체들도 막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미국 CS에서 온라인으로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에 LG전자 권봉석 사장이 이제 깜짝 출연을 합니다. 예. 여기에 깜짝 출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G는 자동차 산업을 미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핵심 중 하나로 보고 있고 합작 법인을 통해서 전기차 및 커넥티드 카 분야에서 세계 최고에 오를 거다. 그래서 LG는 모빌리티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터나 인버터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고 투자를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LG전자의 기술적 역량과 마그나의 어떤 자동차 시스템의 전문성을 결합하면 전기차 파워트레인 산업에서 큰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강한 발언을 합니다. 물론 시장을 의식한 발언일 수도 있고 이제 합작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발언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도 물론 이제 또 마그나 컨퍼런스에 출연했는데 또 한번 또 세게 한번 질러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LG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많이 이제 부풀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LG전자 주가가 꽤 빠졌습니다. 한 4.7%, 5% 가까이 빠졌는데 LG전자 주가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그 발표, 지금 마그나 전과 그 후로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보면 레벨이 완전히 주가의 레벨 자체가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게 된 그 분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마그나입니다.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 그러면 단순히 마그나하고 합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치솟았느냐? 아니죠. 우리가 LG전자를 그냥 단순 가전 세트 쪽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모터나 인버터의 경쟁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GM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고 매출을 키워오고 있었고 물론 이제 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였지만 또 2018년도에 오스트리아의 글로벌 자동차 헤드램프 업체 GKW를 인수를 하고 계속 사업을 해왔다는 거죠. 다만 수익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작년에 워낙에 전기차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이슈가 되고 또 애플의 자동차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글로벌리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 미래 모빌리티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가전쪽만 보던 뭐 전문가들도 이제 LG전자의 전장 쪽을 좀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리포트에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점에 작년 12월 23일 시점에 전격적으로 그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증폭효과, 이게 불기둥효과를 불러오면서 그냥 치솟아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테마적인 이슈를 가지고 솟아오르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솟아올린 힘 자체가 이 구간에서 많이 응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 회사나 뭐 마그나하고 합작한다고 해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온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작법인 이슈가 이렇게 주가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킨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그 마그나 바람이 얼마 동안 이 주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뭐 이 구간에서 뭐 최근에 뭐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애플카 이슈로 한번 솟아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보합 조정세에 가다 보니까 뭐 LG전자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도 좀 적당히 눈치 보면서 뭐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분 매도를 했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좀 뭐 보합 조정이 아니라 약간 센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 이후에 어차피 지금 기대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합작법인이 올해 당장 뭔가 막 매출을 음악하게 일으키고 그건 아닙니다. 올해 3월달 주총 당연히 통과될 거고 7월달에 출범합니다. 7월달에 출범하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좀 가시적인 매출은 뭐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부터 가시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전장사업 부문에 기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주가가 선반영돼 있잖아요. 이런 합작 부문에 대한 주가 기대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때 기대하는 만큼 숫자가 나오면 계속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생각 밖으로 퍼포먼스가 안 난다든지 중간에 뭐 삐걱거리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LG는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면 그냥 본전치기입니다. 지금 그 기대감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나타나면 지금의 이 주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나타나게 돼야지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구간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생각보다도 퍼포먼스가 안 난다든지 어떤 뜻하지 않았던 뭐 변수가 생긴다면 굉장히 좀 힘든 어떤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조금만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어차피 주식은 믿음이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차라든지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 주위에서 저한테 현대차 주식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됩니까? LG화학 주식 사야 됩니까? 저는 그러죠. 너 주식 사고 나서 그 다음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다음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되면 사지 마라. 예. 그런 회사 주식 사면서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 길게 보고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믿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뭐 회사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회사의 주가가 어떤 하락 기조에 있다면 이 하락세가 계속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상승의 어떤 기회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계속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냥 하루 올랐다고 막 좋아하고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막 친구들한테 카톡 날리고 페이스북에 신경 토로하고 뭐 죽고 싶다 그러고 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뭐 조그만 회사 주식 뭐 사가지고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장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저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제도권 애널리스트. 그 사람도 신뢰하지 않으면 어디를 신뢰합니까? 뭐 저도 지금 키움증권 유튜브 찍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무슨 이슈만 생기면 뭐 유튜브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안다는 듯이 다 이야기합니다. 예. 저 그거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지. 예. 어떻게 모든 이슈를 다 그렇게 꿰뚫고 있듯이 이슈만 생기면 나와가지고 다 해설을 해주고 풀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다소 여기서 조정이 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실망하고 낙담하고 예, 게시판에 뭐 욕 올리고 이런 뭐 잡주 그러면서 뭐 페이스북에 심경 토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오늘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